순서 봐. 야, 눈 떠봐. 야. 이제 공식이 어디 갔냐? 몰라요. 어휴, 술 냄새. 아주 술에 쩔었구나, 아주. 준섭아, 라면 하나 구워간다. 네, 라면! 라면 내놔요. 벌써 물에 넣었어, 임마. 칠려면 쳐봐. 쳐봐. 나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은요. 왜 삽니까? 왜 살아요? 돈 생기면 갚을 테니까 걱정 마, 임마. 이제 인간이 지겹다, 지겨워. 아, 미치겠다! 결혼식이 몇 시인데 벌써 나가냐? 12시. 그나저나 넌 언제까지 그렇게 둘러리만 서로 다닐 거냐?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고. 어떻게 됐어? 춘섭 씨 만나서 얘기했어? 얘기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말 마라 고주망태여서 자고 있는 걸 깨울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나왔어.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대? 몰라? 물어보지도 않았어. 홍식 씨는 집에 있고? 기생 오래비처럼 쫙 빼입고 나가더라. 아, 도대체 그 인간은 어디 이렇게 쏘다니는 거래? 아, 직업이 제비라 그러잖아, 춘섭이 입으로도. 골프치는 어디서 나는지 요즘 또 골프치는 흉내내던데? 신경 쓸 거 없어, 넌. 천하의 몹쓸 놈이 여자 등쳐먹는 놈이야. 그러고 보면 사는 것도 참 여러 가지야. 천태만상이지 뭐. 이 아파트 사세요? 어머, 아니 웬일이세요 여기에? 제 친구가 이 아파트 살거든요. 놀러 왔다가 가는 겁니다. 저도 여기 살아요. 여진 죄송했습니다. 저는 친구분 감정 상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친구분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이에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원래 속이 좀 좁아요. 이해하세요. 시간 있으면 잠깐 차나 한잔 하실까요? 글쎄요. 타시죠. 미국 어디에 계셨습니까? 시카고요. 아, 시카고? 시카고 가보셨어요? 아니요, 안 가봤습니다. 그럼 거기서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? 작년 연말에 나왔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되죠. 골프는 미국에서 배우신 겁니까? 아, 아니요.
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예요. 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33입니다. 저보다 어리시군요. 그래요? 저는 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. 댁보다 3살 많아요, 제가. 글쎄요.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제가 어리다는 표현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.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3살이 어떻게 어릴 수가 있습니까? 기독교 교인이세요? 아니요. 전 종교 없습니다. 어쨌든 전 한국식으로 따지면 댁한테 누나뻘이에요. 결혼도 한번 실패한 적이 있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 그겁니까? 보기보단 아주 당돌하시군요. 불란서 요리 좋아하십니까?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편이에요. 내일 시간 있으시면 점심이랑 같이 하시죠. 글쎄요. 시간이 될는지. 시간 되시면 저한테 전화 연락 해주시겠습니까? 생각해보고요. 아마 불란서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. 혼자 먹기 아까워서 그렇습니다. 자꾸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요. 어때? 속 좀 풀려? 예. 술은 음식하고 똑같은 거요. 자네 기분 나쁠 때 밥 먹어봐. 소화가 되나 안 되나. 술도 마찬가지요. 기분 좋게 먹어야 좋게 취하고 좋게 깨지. 기분 나쁠 때 먹어봐. 속 다 버리는 거요. 어허, 국물만 마시지 말고 밥 좀 놔서 먹어. 밥은 도저히 안 넘어가서 못 먹겠어요. 내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영숙이 문제는 깨끗하게 잊어버려. 아, 당사자가 싫다는데 너무 그렇게 쫓아다니도 사람 취해 보이고 못 써. 아니, 여자가 어디 영숙이 하나뿐이야? 서울 바닥에 열려있는 게 여자요. 마음 독하게 먹고 잊어버려. 그게 자네 정신 건강에도 좋아.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? 그 꼭 그 저 유행가 가사 같은 말 하지 말고. 아, 군대식으로 고참이 잊으라면 잊어.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? 그래도 우리 언니는 금주옥이 날 귀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사람 바보 만들 줄은 몰랐어요.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사랑이 죄다. 죄예요.